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을 위탁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저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오늘도 짓고 또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그 수많은 죄들이 이미 다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에 이 절정이 있었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음이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간디가 말했던 그 자신의 무비명에 써놓았던 오 진리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이 저에게 해당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제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왔던 질문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즉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또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너를 위해 달린 것이 아니냐?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래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네, 그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 저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제 마음을 두드리신 분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의 복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럼 행함은 누가 했습니까? 행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몸에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내리는 그런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상을 잃는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슨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 목사이든지 무슨 전도사이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행위 구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강조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본문의 말씀에 따라 저주를 받습니다. 신학의 박사이든지 목사이든지 뭐 강도사, 전도사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말한 오직 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나누어입니다. Rightly dividing. Share.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거나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거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식별해서 경고해 줘야 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파송받아서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복음의 빛.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유신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그것이 제가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빛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말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부터 뒤돌아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빨간 글씨로 된 성경, 그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위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 복음. 이것을 성경은 천국 복음 또는 왕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관심은 참 좋습니다. 청년의 관심이 영생에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16절 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답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현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보십시오.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정말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요즘 세대에 이런 청년을 제가 본다면 정말 내 업고 다니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인가 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지킨 그 청년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네. 예수님께서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잘난치 않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쓴 이 바울 서신을 아주 격화시키는 겁니다. 폄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낱 사상가였을 뿐이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교류를 얘기한 것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하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행위로 어렵게 되는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에 따라 어려워지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자신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서로 다른 세대를 향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하나는 십자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를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구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제도화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다가도 어느 구절에 가서는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또 어떤 데 가서는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걸 구원교리에서 인용을 하고 어떤 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헌신에 관한 구절을 구원에 인용하고 어떤 계시록에 가서는 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복음을 대환란 시대에 해야 할 그 행위에 대한 규범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이겨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지 모르는 이유는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초림 당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전한 그 복음을 지금도 계속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래다 한수 아래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 말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뜻에 걸리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전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속성, 특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 경영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들하고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다룰 때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있으면 다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가정환경이나 성격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봅니다.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의 장교들, 부대를 지휘할 때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다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표를 정확하게 부여합니다. 그 목표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략적인 지침만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6천년의 시간 동안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대할 때하고 좀 적대적인 사람을 대할 때하고 다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의 차이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저주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신학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관한 주변 지식들에 대한 지식들은 저도 인정합니다.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특성함,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들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속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3절, 13절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이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롭고 의로우십니다. 어떤 실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아무 사람한테나 외국도에서 만약에 집행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불의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45장 21절.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고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왜곡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어떤 실수도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갈보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뭐 조금 가다가 사랑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들처럼. 인간은 사랑이 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한 100년쯤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좀 되겠죠. 인간들처럼 죽는 그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90장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이 변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변하면 부정한 것이 되고 사랑이 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엄란한 것이나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성들입니다. 시편 102장 27편에서는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도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장 89편에서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냐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 말씀이 하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말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고할 만한 번역본만 존재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 저 성경 막 찾아다니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또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이단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이단들은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원본은 하늘에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은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라 그러면 내 손에 들려있는 모국어 성경은 뭡니까? 이건 그냥 참고할 만한 서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파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만 있고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라 그러면 그럼 내가 말씀을 전파할 때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원본으로서 하늘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와 함께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회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한 다음에 교제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을 해야 되죠?
근데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이 모국어 성경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들을 하면 어려운 것이죠.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영어 히브리 헬라를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알면 모르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심판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 성경으로 심판받습니다. 히브리 헬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뵙죠?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말이 심판하는 겁니다. 영어 아닙니다. 흠정약 쓰는 사람들, 이 머저리 같은 사람들. 영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레위인들, 예수아와 칸미엘, 바니 하삼냐와 세레바, 호디야, 세바나, 푸다히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문자를 주시기도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영접기도 할 때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는데 영접기도는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받는 어떤 기도문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들으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구원받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게. 그러나 영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영접기도로 몰아가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영접기도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름에 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스카모니, 공자, 마오메터,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김정은, 김일성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통쾌한 일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국주의자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보다 크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것.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장 2편 보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이름, 더 크게 하신 것. 시편 138장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비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이 소문자 워드입니다. 대문자 워드가 아닙니다. 대문자 워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소문자 워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고 온 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록된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경 광신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성경이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떻고 뭐가 변기되면 어떻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앞에 그들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입니다. 무엇을? 기록된 말씀을, 모국어 성경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미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못에 던지는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필사적으로 항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다가 이제 부활한 겁니다. 저주의 벌로 나왔습니다. 백보자 심판. 또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천년 동안을.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아 주님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하나 답변하실 것입니다. 한국어로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배를 숨기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변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시편 12장 7절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없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쓰레기통에 빨리 넣으십시오.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리하실 때 사용하는 다양한 경영 방식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와 함께 광야 수상으로 했던 구약의 유대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즉시 지옥으로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간음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을 실수해서 저주했다고 해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징계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신약에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은하 아래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구약 시대의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부터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어떤 목사에게 줬습니다. 율법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라는 책을 쓴 이상한 목사인데 불쾌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여기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방침,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구분했다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통상 사용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또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었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요한까지.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세대주의를 배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륜이라는 말이 이제 네 번 나오는데 은혜의 경륜에 관련해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은혜의 경륜이 이제 나오죠.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는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예. 다르죠, 분명하게. 이게 보십시오. 이제 2절 은혜의 격률, 한 몸의 신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로 이 신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예. 우리는 이해하죠. 이게 무엇인지.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도 죽고 맞는 사람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경륜은 다른 시대들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인데 알려지지 않은 것인가? 6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에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취급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근데 그런 개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은 어땠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약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초성경 공부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몸 안에 하나님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계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섞어버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륜은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속성이 있는 반면에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바울에게 계시되었던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와 대할란 때에는 믿음과 함께 특정한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복음이든 막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혼을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혼도 저주하는 사람들. 제가 유튜브에 글을 썼는데 어떤 목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제기한 반론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 저도 시간이 없는데 바로 자고 주고 싶은 마음은 참 있었는데 제가 하루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통이고 제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줬는데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아니 정통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성경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러면서 제가 반박을 문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의 그 선한 행위는 그것만 말하지 말고 그 문장 전체를 봐라. 20절부터 마태복음 5장 16절을 얘기했으면 20절, 21절부터 쭉 30절까지 쭉 봐봐라. 뭐 어떤 행위인지.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행위는 이런 행위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 실족하면 눈을 뽑고 손, 발을 잘라야 한다. 자신이 있느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단 한 번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다고. 다 자르면 당신 장애인이 되지 않겠냐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한 달? 글쎄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행위를 어려워 지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한 구절만 뽑아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지킬 만한 행위는 지키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지키지 않는 그런 비급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되죠.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5장 전체를 쭉 보시면 5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또 너희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를 실축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자는 행위로 어려워지면 됩니다. 이런 행위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정결하고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저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저는 벌써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추종의 죄에 대해서. 죽음은 어디에 갔는지 아느냐. 행위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결코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하면 추종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거죠. 이게 프로테스탄트. 그것도 목사가 카톨릭의 교리를 이렇게 따르다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당신은 확신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지옥인가? 하늘나라인가? 확신하는가?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있는 것은. 그것도 모르면서 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이단이니 정통이니 이런 말을 하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거리에서 당신이 믿는 신념들을 한번 외쳐봐라. 당신이 믿는 믿음들을 외쳐봐라.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거리에서 외쳐봐라. 당신이 정통이면. 예수님도 외쳤고 제자들도 외쳤다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다 외쳤다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다 외친다고. 당신이 정통이면 외쳐봐라. 당신의 그 신념을. 외치지 못한다면 한번 돌이켜봐라. 왜 나는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는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왜 외치지 못하는가? 그런 다음에 이단을 논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한국 교계에 풍미한다던 소위 유보론적 칭의로 마찬가지입니다. 칭의가 유보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후예입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곱상한 외모, 화장한 얼굴, 매끄러운 말들, 부드러운 눈빛들, 상처 주지 않는 말, 전부 사기꾼 목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그런 표식입니다. 또 제가 봤습니다. 어떤 목사는 구원과 헌신을 섞어서 얘기해버립니다. 이 경륜에 무지한 자들.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의 것이니라. 아멘!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그러면 그 헌신의 정도가 구원에 이를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구원과 헌신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여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고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수다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 사람은 자문을 읽지 않는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다쟁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반대하고 사람들을 실촐시키고 한 명이라도 데려와서 교회를 강성하게 해도 부족한데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이제 헌신된 사람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건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구원은 이런 거 관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론 당연히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헌신된 사람의 삶을 종이고 청직이고 군인의 삶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군인이 어떻게 비겁하게 적에게 굴종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깨끗하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명예인 것입니다.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태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원과 헌신을 섞어 놓아버리면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섞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만 되고 결코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구약시대 사람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봐서 구원받고, 뭐 신약은 뒤로 봐서 구원받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신약자들도 사람의 구원받는 길을 막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뱀처럼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부터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을 구원해놓고 이제 다른 교리를 논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은혜의 복음만이라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구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구원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구원파냐 그러고, 휴거 얘기하면 휴거파냐 그러고, 예. 마귀가 이런 단어들을 선점했지만 바른 성경으로 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교리를 계속 고집한다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전염병 다음에는 무엇으로 심판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동물 농장의 독재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배교한 민족 앞에는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식량 안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반토막 나는 중입니다. 현 상황은 갈수록 참담해질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필리핀도, 러시아도, 인도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을 오히려 수출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광고까지 하면서.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군사 안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해 오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주고 배겨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서해 오도를 주고 나면 서울의 옆구리가 열려버리는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강을 통해서 청와대를 기습할 수 있는, 그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수중보가 있습니다. 김포수중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중보에 철거를 조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환경단체들 포함해서 이 나라의 좌익들이 김포수중부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탐지 장비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을 마음대로 드나들 것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들.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의 주요 시설들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우리 군대는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좌파 정부에게 자신의 땅과 돈을 지불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중공의 중화인민공화국 핵무기가 핵우산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머저리가 이 나라 지도층에 있습니다. 공산당을 믿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를. 그 공산주의자 피해 역사를 보아왔으면서도 그들을 믿는 자들이 이 국가 지도자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번지고 있는 전염병은 생물학 무기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도 그랬습니다. 군의 정보 요원들이 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염병으로 보인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데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이 병은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다. 특정한 용도로 만든 바이러스다.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등장.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했던 방법으로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내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민족은 뿌린대로 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또 실행은 모든 마귀의 계략을 쳐부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멘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와 같은 이생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조국이 위태롭다고 생각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면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적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 적의 물리적인 중심이 어디냐, 저는 그것을 칠 것이고, 적이 움직이기 전에 저는 먼저 적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 another, 다른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different가 아닙니다. 틀린 복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목사들은 복음이 조금 변질된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뭐냐면 7절에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왕국 복음, 이게 아닌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아는 제도화된 교회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는 바른 성경을 써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갔는데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 대환란 시대에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대환란 기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은 피켓을 들고 이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아주머니들을 제가 봤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큰 피켓을 들고 666 표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아올란데 전해야 할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좀 바보스러운 것이죠.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이단의 말을 들은 것이고 그 아주머니를 가르친 목사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저주받고 그 아주머니들도 저주받게 하는 만드는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미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39절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을 때 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에 한시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그때는 성령을 받았죠. 안수에도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한 이것과 마태복음 3장 10장에서 전한 왕국 복음, 이렇게 두 가지 복음이 벌써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가서부터 이제 은혜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벌써 두 개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지금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왜 말씀을 정확히 나누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대혼란 시대에 전파하는 다른 복음을 지금 전파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은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교황들, 신부들, 감리교, 장리교,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회중교회, 구원받는데 행위를 1%라도 드나는 그 모든 자들은 저주받아 지옥에 갈 것이고 그들의 최종 정착지는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웨슬리처럼 감리교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한 다음에 행위로 끝까지 견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사도행전을 오해했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온전히 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단 1%라도 행위를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5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든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네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방인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표적이 항상 따릅니다. 왕국 복음에는. 9장 35절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여기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 들어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런 표적들이 왕국 복음에는 따랐던 것입니다. 대화한 때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은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이 지구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의 내용에는 거듭남, 죄사함, 구속, 정과, 거듭남, 어렵고됨 이런 게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이사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 3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 3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그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천국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5절.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천국이 아닙니다.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처럼 이 땅의 눈에 보여지도록 세워지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대오란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특정 행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오란대는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지금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1에서 12절 보시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오란대는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리하는 방식, 경영 방식은 이제 시대별로 다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성전이 되고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됩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볼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즉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다른 복음을 교회 시대에 지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추구하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행위를 통한 그 의가 더 뛰어나다고 믿는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카톨릭,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몬몬교, 신천교,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난 이 믿음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마귀와의 교리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